자,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약함을 아는 사람. 아, 여러분 이미 들으신 대로 설마했는데 지난 금요일 아침자 모든 신문의 일면은 푸틴 새벽 정격 침공, 불타는 우크라이나. 매 시간마다 여러분이 아마 듣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실 이 전쟁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인데 이렇게 또 전쟁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겉으로는 이데올로기의 싸움일 수도 있고 겉으로는 힘겨루기가 될 수 있고 자국의 이익이 우선될 수 있지만 결국은 어린아이로부터 노년까지 이 백성들은 정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는 것이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미 전쟁을 겪어봤던 나라이고 이 전쟁이 복구되는데 얼마나 어렵고 특별히 전쟁을 겪은 트라우마가 어린아이로부터 온 국민 가운데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간에 속히 전쟁이 종식되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땅을 위해서 꼭 해야 될 마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지난 엊그저께 여러분에게 이미 모양 칼럼을 통해서도 같이 나눴지만은 지난 30년 동안 우크라이나를 섬겼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우크라이나를 오랫동안 섬겼기 때문에 목사님들과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평화에 대한 이제 포스터 한번 여러분 보시죠. 이 평화에 대한 이 마음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간절한 기도문을 보내 오셨습니다. 제가 그 앞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안부를 전합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저희 가족과 선교본부는 일단 외곽으로 철수를 했지만 대부분의 가난한 국민들은 자신들이 살아왔던 터전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어난 전쟁은 크게는 러시아, 미국 또한 유럽 동맹 나토의 힘 겨루기겠지만은 이 모든 고통은 다른 나라들이나 혹은 정치인들이 아닌 이 땅의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동서 냉전 시대 소련의 붕괴 이후에 지난 70년 동안 단 한 번도 평화를 가져보지 못한 불쌍한 나라입니다. 이전 대통령은 자유주의를 원하는 국민들을 배신하고 야밤에 도주를 했으며 이후 러시아는 뒤에서 국민들에게 무기를 주어서 국민들끼리 서로 칼과 총을 들이대어 싸우게 하는 회색지대 전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고난을 많이 받은 나라이고 아직도 가난한 나라여서 국민들은 제가 그동안 만났던 유럽인이나 러시아인들에 비해서 너무도 착하고 순진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땅을 둘러싼 정치, 이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된 것에 대한 의견이 아니라 전쟁 속에 있는 불쌍한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임하기를,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누가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떤 나라가 전쟁의 아픔과 두려움, 강대국 사이의 비참함을 아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전쟁의 아픔을 겪었던 여러분들이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비참하게 살았던 우리나라가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어려운 때 지나고 있지만 특별히 이번 수요일부터가 제2의 수요일 애쉬 웬즈데이, 이날은 우리 모든 예배를 온 성도들이 죄를 뒤집어 씌우는 마음으로, 목회자는 성도의 이마나 손에 이 죄를 그어줌으로 십자가를 지어줌으로 죄에서부터 죄로부터 가는, 죄로부터 와서 죄에게 가는 인생, 그 연약한 인생,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이 사순절의 여정입니다. 이 사순절의 여정을 단 한마디로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헬라어 단어로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이 메타란 말은 변화라는 말이고요, 노니아란 말은 마음이란 말입니다. 사순절을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는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변화를 줘야지만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아,
내가 죄로부터 와서 죄로 가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의 여정입니다. 부디 약한 민족, 약한 나라 우크라이나, 연약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쟁을 겪었고 그리고 가난도 겪었지만 이제는 잘 산다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나라 위에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 어려운 때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사순절의 여정 속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셨던 오늘 말씀, 오늘 시편 78편은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동일한 시입니다. 마스길은 말씀드린 대로 레슨이란 말인데요, 일반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낭떠러지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깨달은 하늘의 지혜가 마스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깨닫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또 버티면 되지, 이기면 되지. 그러나 여기 마스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이것이 마스길입니다. 아삽은 그래서 오늘 78편은요 무려 72절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묵상했는데요, 내일까지 이 말씀이 묵상되고 이제 3월 1일부터 레위기 말씀으로 묵상이 될 것입니다. 이 아삽은요 이 72절의 이 긴 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8편은 서사시라고 하도 또 역사시라고도 합니다. 그 가운데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이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도와줬는지 너희가 잊어버렸느냐,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배반하고 스스로 절망하고 하나님을 떨어져서 살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아삽의 78편입니다. 동시에 이 아삽의 말씀은 연약한 이스라엘, 연약한 인생에게 너희는 오고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 같도다, 너희는 육체 같도다, 내가 너희가 육체여 돌아가고 돌아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였도다 라고 하는 연약한 인생을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들을 보거나 이번에도 강대국이 연약한 나라를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걸 보면 인간의 본성이 참 악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죠. 우리 스스로가 약하기도 하지만 때로 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 속에 약한 부분을 보고 궁휼히 여기십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악하다고 만다면 구원의 손길은 어느 순간까지만 오고 끊길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의 마음으로, 여러분 자녀를 가진 부모는요 아이가 그렇게 철없이 돌아서도요 악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약하다고 합니다. 내가 너가 약하구나, 너가 참 약하구나. 그래서 그 부모가 아비의 마음으로 다시 그 아이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처럼 하나님은 약하고 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악함보다는 약함으로 다가가십니다. 너희가 약해서 그렇다, 너희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그렇다면 78편을 쓴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로 크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입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첫 번째는 내 백성이여란 말입니다. 너희가 내 거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방 신의 것이 아니야. 너희는 내 거야, 내 백성이여.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두 번째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들으며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너희가 내 음성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너희는 다른 귀를 기울이는구나. 내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된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얘기하고 아버지가 얘기하면 귀찮은 거예요. 그만 얘기하세요. 근데 그분이 하늘나라 가고 나면은 그렇게 얘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 얘기가, 그 어머니 얘기가 그리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라, 귀를 기울여다오. 그런데 이 문체는요 존대어예요. 들어다오, 들어주렴.
부탁하는 용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아삽은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잘 듣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이 목사를 통해 듣지만 친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길 원하십니다. 마음만 열면은, 여러분의 어려웠던 마음, 그 마음의 빗장만 열면은, 힘들었던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마음이 혹 있었습니까? 그 마음만 여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하세요.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야고보서 말씀 1장 19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들어야지 산다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러니까 성내기도 더디한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먼저 말하게 돼요. 먼저 성을 내게 됩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한다고 했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는 말을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것, 이것은 기도에서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강구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의 기도의 본질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이 그 많은 강구와 도구를 하신 후에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6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후대에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자, 78편은 이제 앞부분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이 시를 쓴 이유는 너만 구원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만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 너만 예배드리면 안 된다. 예배드리지 않는 자녀들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언젠가는 꼭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가 그 시간을 앞당길 수 있음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눈물의 기도로 드린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삽은 후대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 자손에게 알게 하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가 잘못했던, 연약했던 실수를 그 자손들은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선생입니다.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고난도 먼저 겪어보고 아픔도 먼저 겪어보고 동시에 죄도 먼저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죄의 아픔과 두려움과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얘기해서 내가 걸어갔던 길 중에 잘못된 길, 그 길을 너는 걷지 말아도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후서 2장 22절,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도로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가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게 누구냐? 자녀입니다. 이게 누구냐? 내 형제와 자매인 것입니다. 그만 그들이 토한 것을 또 먹고 그 더러워서 씻었던 물에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 짓지 말아야지, 내가 그 길로 가지 말아야지, 나는 그 길로 또 가는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인생이 연약한 것입니다. 그렇게 혀를 깨물었는데, 그렇게 안 가려고 작정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 길을 걷고 있는 내 모습, 이것이 인생의 약한 모습인 것을 얘기하면서 어디가 무너졌는지를 너는 보라는 거예요. 너의 가정에서 어디가 약한 부분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 후손이 그 길을 걷지 않도록 너가 중보의 길을 쌓고 거기에 담을 쌓고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삽이 쓴 이유인 것입니다. 둘째로요, 이제는 이 시인은요, 너는 너의 연약함을, 약함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동시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또한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 이 78편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을 보시면은요,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잊었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잘 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거의 영적인 건망증 아닙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때로 바쁘면 잊어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꾸 자기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의 연약함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너의 연약함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문득 지난주 중에도 지난 한 달 전부터 제 아내가 집사람이 자꾸 저에게 목사님,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먼저 좀 전화 좀 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옛날 섬겼던 교회 부목사님이신데 이번에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역자들을 이제 많이 섬기고 부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지만은 늘 이렇게 기억에 남고 늘 좋았던 기억만 있는 분은 아닙니다. 때로는 같이 지내고 그렇게 사랑을 줬지만 때로는 연락도 오지 않고 잘 이렇게 관계가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을 줬는데 제 나름에는요, 내가 그렇게 나름대로 도와준 것 같은데 뭐야 이 연락도 없고 좀 괘씸도 하고 좀 밉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개척을 이제 했다고 하니까 집사람은 저에게 목사님이 먼저 전화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뭐 전화도 없는데 뭐. 근데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남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먼저 아셔야죠. 목사님이니까. 근데 그 문제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내 마음에 주님 괘씸해요. 그 목사 전화도 안 하고 그놈 전화도 안 하고 말.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더 괘씸하다 이놈아. 너는 언제 그렇게? 너는 언제 그렇게 나한테 은혜를 기억하고 했니? 너도 잊어버리지 않았니? 사정이 있을 거야.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네가 먼저 전화하렴. 네가 먼저 돌봐주렴. 어려워서 전화를 못할 수도 있지 않니? 미안해서 전화를 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니? 네가 먼저 하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내 수준으로 끌어당기면은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자,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계속 봐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을 때. 자, 근데 마지막 말씀에 여러분 좀 걸리지 않으세요? 주님이 행하셨더라 하고 끝나면 되는데 행하셨을 때.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그렇게 물을 가르고 바다를 갈랐지만은 그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또 원위치가 된 거예요. 그 다음 말씀 14절 16절에도 보세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다같이요 하셨으나 하셨으나 이렇게 하셨지만 이렇게 하셨지만 어떻게 했냐면 17절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이것이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은 다 내가 한 것 같이 여기고 이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약함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약함으로 보시는 게 진짜 은혜입니다. 악하다고 보셨으면 더 이상 관계 안 하시죠.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으시죠. 약하구나. 네가 약하구나. 이게 하나님의 궁휼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약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은 오늘도 우리 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손을 다시 내미는 거예요. 내가 너가 약한 것을 안다. 내가 너가 힘든 것을 안다.
이런 우리 모습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 23절 24절 보니까요, 그러나 그가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도 그러나 그가. 자,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 오는 또 하나의 묵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모습은 어떠한 거라는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약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계속 임했어요. 그러면 나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는가? 나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가? 정말 깊이 인지하고 있는, 내가 정말 약한 존재구나. 혹은 부정하고 있는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4절부터 시작하는 오늘 본문입니다. 자, 34절 35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가서셨는데 그들이 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웬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야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돌이켰다는 거예요. 간절히 찾고 그분이 반석이시고 구속자임을 기억했다고 했는데 저는 이 말씀에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 말씀이 그 뒤에 꾸질이 뭐예요?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였어요. 36절,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자기어로 그에게 거짓말, 그는 하나님이에요. 거짓말하였으니,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고 정직하지 않고, 네 번째는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무슨 말이죠? 겉으로는 죽을 때가 되니까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주님 뜻대로 살을게요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고 나니까, 건강 주시고 나니까, 구원해 주고 나니까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나 여기 동사 네 가지가 나와요. 아첨하며, 거짓을 말하였고, 세 번째 정함이 없고 정직함이 없고 성실하지 아니하였다. 이 모든 공통적인 뜻은 뭐냐면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통하여 그 어려움을 극복을 해요. 내가 가난할 때 간절히 기도해서 그 가난을 극복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그분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항복은 하는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면 또다시 원위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이 사실 오늘 인생들의 약함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한번 묵상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요즘 최근에 들어서 이 나이듦에 대한 책들을 좀 많이 좀 보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뭐 제가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떠나서 나이듦이라는, 20대의 나이가 들건 30대의 나이가 들건 40대든 50대든 인생이 나이가 든다는 건, 에이징이라고 하는 건 뭐를 의미할까? 여기 대한 이제 책들을 보면서 좀 묵상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 모세, 나만 이런 모든 사람들은 청년의 시대에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나이가 80이 되고 중량기의 나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분들인데, 그 나이듦의 미학, 나이듦의 영성, 나이듦의 신학,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방법적으로 추론하고 있는데, 근데 이 저자들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저자들이 마치요 입을 맞춘 것처럼 모든 이런 책들에서 나오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이 들면서 깨닫게 되는 가장 큰 지혜가 뭐냐 했더니만 약함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지혜라는 거예요. 물론 일반적으로 말하면 나이가 들면 뭐 약함을 인정하죠. 혹시 젊으신 분 중에는 뭐 나이가 들면 약해지는 것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이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하면
약함을 인정하게 되는 것인데 이 단어에는요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나이가 들어도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인생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여전히 들어도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가 강한 줄 아는 거예요. 강함 속에서 그 부드러움이 약함이 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늘 분 속에 분노 속에 강함 속에만 살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나이가 드는데도 하나님이 나이듦을 통해 주시는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젊은 척 아니면 젊다고 착각하는 인생이 많다. 두 번째 전제되는 게 뭘까요? 그것은 굳이 생물학적인 나이듦이 아닐지라도 인생의 약함을 깨닫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꼭 나이가 들어서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에 30대, 40대, 50대 중에도 아, 나이 드는 것이 인생의 약함을 깨닫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복이구나 이것이 축복이구나라는 것이 이 안에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책 가운데 하나가 이 복음주의자인 J.I. 패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이 약함이 길이다라는 책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전에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원제도 weakness is the way입니다. 그러니까 weakness is way가 아니라 the가 붙었다는 건 이 책 제목이 약함이 길이지만은 영어 원제로 하면 약함만이 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weakness is the way입니다. 약함만이 길이다. 그럼 왜 약함만이 길이냐? 이 원제 밑에 딸린 부제가 여러분 책에 보시면 밑에 뭐라고 나와 있죠? 바로 우리의 힘 그리스도. 우리의 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도 약한 걸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약할 때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약함이 길인데 그 밑에 있는 부제가 뭐냐면 그리스도 우리의 힘. 우리의 힘 그리스도. 내가 약해질 때 누가 강해지고 누가 힘이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책에 나온 한 대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게요. 강하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신체적인 강함, 도덕적 의지적 강함, 관계적 강함, 명예나 지위의 강함, 경제적인 강함 등 사람들은 이것을 나이가 들어도 유지하고 싶어한다. 또한 이 사람은 실력으로 단체를 이끌어가기도 하고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 강한 사람은 강함으로 인정받게 되고 실적으로 존경받는다. 만약에 당신이 부모라면 당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당신의 자녀가 강해지기를 원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강해지라는 메시지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한다.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고 더욱 실력을 키우고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마침내 유능한 리더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다.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해지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성경의 가르침은 오직 나는 약해지고 내 안에 주님이 강해지는 것이다. 이것이 포인트라는 거예요. 내가 약해진다는 것은 내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약해지고 내 안에 주님이 강해지는 것, 이것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강해지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너가 강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 주님이 강해지는 것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도권입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이 영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 이미 경험하신 분이 많겠지만 나는 작아지고 주님이 커지십니다. 인생이 작아지고 인생이 연약해진다는 것은 슬픈 일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훨씬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늙어지고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지고 자기 주장이 강해진다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짜 강함의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닫기만 한다면 나는 약해지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강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약해짐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참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삽의 시에는 이 진짜 연약함이 어떤 것인지,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자임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서 세상의 강함이 아닌 인생의 약함을 깨닫고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미 읽었던 말씀 중에 4절이 나오는데요, 4절을 먼저 한번 봐볼게요. 4절,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이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를 이란 말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연약해서 절망하고,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것, 이것을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은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그건 숨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상에서는 부모의 약함을 얘기하면 자녀마저도 부모를 없이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내가 이만큼 살아왔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똥똥거릴 수 있지, 내가 너희에게 줄 아파트라도 있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할 얘기가 있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용돈 받지 않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약함이나 과거를 드러내기보다는 내가 여전히 강함을 얘기하고 그렇게 인정받는 것을 원합니다. 현재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의 부나 지위를 유지하고 계승하는 것이 성공적인 부모의 자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반대입니다. 오늘 뭐라고 하죠? 너희가 너희의 그 아픔을 자녀에게 숨기지 말고, 너희의 아픔, 너희의 약함, 자신의 실패를 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그 과거,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었던 그 살았던 그때를 자녀들과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아주 깊이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 타이밍이 하나 있는데 바로 유대인들의 유월절 식사입니다. 유월절은 뭐죠? 패스오버, 종살이했던 노예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위에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고 그들이 구원받았던 그날, 출애굽했던 그 유월절 저녁의 식사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 첫날, 우리가 새해 미역, 그 떡국을 먹듯이 그들은 새해 첫날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손주 손녀들이 함께 모여서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그때 식사의 제물은 첫 번째 먹는 것은 쓴 나물과 바로 무교병, 바로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맛없는 빵을 일어선 채로 먹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필히 가장 나이 어린 손주나 손자나 손녀가 할아버지나 아버지,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왜 우리가 이 맛없는 쓴나물과 무교병을 일어서서 먹나요? 그때 그 연장자가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노예였단다. 우리는 나라가 없는 백성이었단다. 우리는 그때 끝없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단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었어. 그때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단다. 우리는 가난했고 우리는 강한 나라 밑에서 신음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우리는 모두는 그 떡을 급하게 먹고 출애굽할 수밖에 없었단다. 그 얘기를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그때 손주가 그러면 왜 지금도 이 이렇게 먹어요? 그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위에 함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가난과 아픔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할아버지가 여기까지 왔단다. 하나님의 은혜가 할머니가 여기까지 왔단다. 그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였단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단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식사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연약함을 얘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책 잡힐 것 같고, 우리는 마치 자녀들에게도 좋은 것만 얘기하고, 주식 사는 방법,
좋은 집을 구하는 방법, 대학 가는 방법, 이 많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사실 건성으로 듣습니다. 부모가 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간절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내가 그랬었단다. 우리 가정은 그러한 집이었었단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할아버지 인생 속에 들어왔단다. 하나님이 엄마 인생 속에 들어왔단다. 이것을 잊지 말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자녀들이 여러분의 연약한 얘기를 듣고 책잡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부모들, 자녀들은 그 부모와 조부들의 그 얘기를 듣고, 아, 우리 가정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가정이구나, 우리 어머니가 그걸 경험했구나, 내가 가난했을 때 식모를 했었어, 내가 가난할 때 남의 집에 도부살이 했단다, 너는 지금 모를 거야, 쪽방이라는 게 있었단다, 그때 배고팠지만 나는 그때 하나님을 바라봤었단다. 중요한 거는 가난이 아니고 중요한 건 실패가 아니라 내가 그때 하나님과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있었음을,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연약한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인생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아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38절, 오직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이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시므로.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누린다여도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심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부가 되고 그것이 무슨 인생의 누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가져도 누려도 이만큼 살게 되어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아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명랑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가 있지만 여러 번 돌이키시며, 이 말은 참으시고 네 번째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해지냐? 우리는 육체요 가면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 같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이 같음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누가 너를 불쌍히 여기리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많은 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부족한지를 날마다 절감하는 사람입니다. 이만하면 됐지가 아닙니다. 늘 부족함을, 약함을 절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죄가 방해합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 들어와, 너는 이만큼 살지 않아? 너는 이제 괜찮은 사람이야. 너의 여성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 너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너는 잘 살고 있어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이내 비교와 경쟁을 통해서 수 없는 자아의 실망과 낙심을 반복하게 해서 결국은 복음과는 멀어지게 하고 부패된 자아만과 가까워지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빛을 만난 사람은 자신을 비추게 하는 것, 빛나게 하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임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이만큼 사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날마다 절감하게 됩니다. 그 빛 앞에서 무수히 겸손해지고 자신의 한계를 무한히 인식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이것이 인식의 은총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인식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자아의 요란한 그 요청에 선을 그을 줄 알게 됩니다. 보챔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능력이 내 안에 생기게 됩니다. 자신의 무력함에 대해서 진실한 동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분도 주님이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 나는 가는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심령에 일관된 습성으로 드러나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참 그리스도인이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이 일찍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 약할 때
주님이 강해지시고 그 약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예배는 약해지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약해지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세상에 알 수 없는 힘이 올라와요. 주먹에 힘이 들어가고 연약한 육신이 다시 고동이 되고 그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구나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미크론이 확대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또 우리 격리되는 가정들도 적지 않아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어려운 때도 오히려 그 시간이 약할 때가 강함이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꼭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우리는 약하지만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약함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 끝까지 승리하는 주님을 따라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성경을 다 닫으시고 우리 성경 노트를 닫으시고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고백할 때 이 찬양이 나의 약함의 고백이고 오늘 아삽시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같이 드리면서 우리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약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강함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요케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 감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말씀 붙잡고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습니까? 연약한 인생을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 모두는 약한 것을 싫어하고 강해지기 위하여 이 땅에 마치 보듬거리며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한 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임을, 약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인생의 약함을 아는 자가 되어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다시 엎드리게 되고, 주님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오니 그 약할 때 힘을 주시는 아버지, 근데 그때 주님이 강해지십니다. 나는 약해지는데 하나님이 강해지시고 그 안에서 주님 나를 다스리시고 말씀해 주심을 오늘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의 후손들에게 가리지 말고 너의 연약함을 숨기지 말고 그 연약함 그때에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내가 이렇게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절망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때 주님이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집안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단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약함을 숨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큼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달려가오니 나이듬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약해짐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사는 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종 가운데 종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놀라운 주의 은혜가 한 분 한 분 가운데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약합니다. 주님, 내 아이들이 너무 약합니다. 주님, 저들을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시간 낮은 곳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높은 곳에 계신 주의 은혜가 오늘 종들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로 흘러오게 되고 내가 약함을 낮음을 고백하기에 하나님의 강하심이 내 안에와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게 됨을 다시금 인지하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틈에 놀라운 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져 이전에 보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이 종들 가운데 깊이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청장년들 나이 들매의 비밀을 그들로도 말씀을 통해 알아 저들의 심지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저들 가운데 성숙한 자로 변화시키는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을 파송합니다. 하나님, 종들 위해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릿속의 모든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